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아까는 제가 올풀린 방송 스타킹을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다리 특집인 것 같아요. 다리 특집이라서 지금 가지고 온 이 제품은요. 코지스팟 운동화거든요. 저는 코지스팟이 뭔지 잘 몰랐는데 진짜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약간 무지했던 것 같은데 정말 코지스팟 너무너무 좋았던 게 저는 제가 앞전에 여러 막 그 신발 브랜드, 신발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저는 키 높이가 중요하고 거기다가 제가 평소에 스니커즈 굉장히 많이 신고 다니는데 오늘은 제가 아까 그 스타킹 방송을 하느라고 살짝 정장 스타일로 입고 와서 오늘은 운동화를 신고 오진 않았지만 제가 평소에 잘 신고 다니는 스니커즈가 있어요. 그 스니커즈가 살짝 굽이 있는 스니커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편하게 잘 신고 다녔는데 코지스팟은 제가 신고 다니는 그 스니커즈보다 살짝 높으면서 그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고 거기에다가 너무너무 예쁜 프랑스 감성 마린 슈즈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해군 유니폼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이 된 디자인이 된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정말 평범한 스니커즈, 평범한 운동화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이거를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앞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컬러는 여러 가지예요. 컬러는 여러 가지예요. 딱 보셨을 때 뭐야 블랙하고 화이트밖에 없는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컬러가 살짝 다릅니다. 물론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는 아이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화이트에 그레이 스트라이프가 딱 들어가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이게 오프 그레이라는 컬러거든요. 여기 턱이라 그러죠. 여기 앞에 운동화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 이렇게 그레이 스트라이프 되어 있는 곳이 턱이라 그러거든요. 이 턱 부분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색깔에 맞춰서 저희가 컬러명을 정했는데 겉은 살짝 화이트, 너무 화이트 아니고요. 살짝 아이보리가 섞여서 여러분들이 너무 화이트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정말 순백의 화이트는 살짝 안 이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살짝 아이보리 컬러가 섞였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신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신어볼게요. 이게 사이즈가 240인데 이게 좀 아셔야 될 게 코지스팟 같은 경우에는 10단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단위로 나오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만약에 235 신으시면 반올림을 해서 240을 신으시거든요. 근데 코지스팟 같은 경우에는 내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35를 신으시는 분들은 230 신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발 사이즈가 230이에요. 그래서 얘가 살짝 클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느낌이 어떤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하나하나 좀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막 봄봄님 들어오시고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신발 할 때마다 되게 맨발로 해가지고 죄송해요. 역시 240이라서 저한테는 살짝 크긴 한데요. 착용감이 일단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앞코는 살짝 이렇게 하트 모양? 왜 요즘에 네일 같은 거 하실 때 하트 모양으로 프렌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듯이 약간 이렇게 앞창이, 앞코가 딱 되어 있고요. 턱 부분이 그레이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는 오프 그레이 컬러고요. 옆에 한번 보실게요. 옆에 한번 보시면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고 별 다른 무늬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 두 개로 살짝 포인트 들어간 거. 그리고 이거는 신발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다른 컬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컬러로 보여드리면 여기 앞에서부터 뒤까지 굽이 3cm가 있어요. 영자씨 하트프렌치 너무 비싸요 이러시면서 신발 귀엽다고 하셨는데 영자씨요? 저 영인이에요. 어쨌든 그쵸 하트